여기는 주택 앞으로 흐르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수영과 목욕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곤 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이를 키우는 집이 없다 보니 마을에서 아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주택까지는 50m 정도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주택이 되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대지. 토지면적 249평 정도이지만 국유지 35평 정도를 더 사용하고 있어 대충 285평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량철 골족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된 주택면적은 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면적 뺀 나머지 부분은 마당과 정원 그리고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당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대충 100평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잔디가 잘 관리되어 있는 마당 한쪽 정원에는 수목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어 보기만 해도 힐링이 그냥 되는 기분입니다. 산 바로 밑에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주택 앞에는 정자가 보입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농경지, 주택, 자연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마을에서 지저귀는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부족함 없이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고 관심이 가는 주택이라면 직접 현장을 둘러보시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물건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6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36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목적지 1.4km 지점 차량 2분 거리에 있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수지가 있어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주택 동쪽 50m 지점에 있는 계곡으로 사계절 물이 흐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물놀이 장소로 즐겨 찾던 곳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으로 하천에는 잡풀들이 많이 보입니다. 정면으로 마을회관과 마을버스정류장이 보입니다. 버스정류장에는 하루 3번의 버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도로폭 6m 정도 되는 도로에서 주택까지 30m 정도는 도로폭 3m 정도로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차량 진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 좌측 자연석 돌과 나무들이 토지 경계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 경계에 1m 정도 되는 수목이 자라고 있어 나무댐은 도로에서 주택마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얀색 철제문 옆 정원에는 다양한 수목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주택 앞 넓은 전디마당 중간쯤에는 디딤석 징검다리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 좌측으로는 정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당 한쪽으로 멋스러운 소나무와 자연석 그리고 관리 잘된 잔디마당을 보고 있으니 힐링이 그냥 되는 기분입니다. 마당 우측에는 자그마한 연못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대지. 토지면적 824제곱미터, 평수로는 249.26평이며 경량철 골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시공한 주택면적은 68.6제곱미터, 평수로는 20.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앞 정자는 목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시공하였으며 면적은 2.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과 마당은 관리가 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택 앞으로는 마을회관이 있으며 뒤편으로는 제실이 있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북도 포항시 기계면 미열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으로는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 824제곱미터, 평수로는 249.26평이며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주택면적은 68.6제곱미터, 평수로는 20.7평이며 경량철골 구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앞 정자는 9제곱미터, 평수로는 2.7평이며 목조,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미등기 건물로 오늘 건물은 매각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문 앞으로 텃밭과 정원 그리고 연못이 있으며 연못 앞에는 목재로 된 야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은 100평 정도로 보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국유지의 도로로 35평 정도는 마당과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 방향은 현관문 기준으로 남서향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막힘없어 마당까지 햇볕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주택 앞 국유지 도로로 있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어 주택 인허가뿐만 아니라 토지 경계 때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도로로 이동하여 마을회관 앞에 주차를 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으로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였습니다. 빨간색 부분의 도로는 도로폭 5에서 6m 정도이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도로폭 3m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앞으로 버스 정류장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 서쪽 녹색으로 표시한 하천에는 산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적지 서쪽 200m 지점으로 축사가 있으며 300m 지점으로는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축사로 목적지에서는 축사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 지형 고도는 110m 정도, 양옆 임야 지형 고도는 200m, 230m 정도의 임야가 감싸고 있지만 막힘없는 남쪽으로 마당까지 햇볕은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서 기둥지 저수지까지는 1.4km, 차량 2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기계면 소재지까지는 5.1km, 차량 8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계면 소재지에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모여있어 전원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에서 서포항 IC까지는 6km, 차량 10분 정도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목적지에서 포항시내까지는 차량 20분 정도, 경주까지는 차량 40분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대구시내까지는 차량 1시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있는 바다까지는 차량 30분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에 나온 물건으로 사건 번호 2021 타경 1224번 대구지방법원 포항이계 매각기일은 2023년 6월 19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미현리 131번지 물건 종류 토지 면적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매각에서 제외되어 토지만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7,914만 5,200원, 평당 31만원 정도로 최저가도 7,914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니 농지가 평당 12만원에서 30만원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로 평당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차에 유찰된다면 2차에는 22만원 정도, 3차에는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자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고해 보시면 제시 외 건물, 수목 등으로 인한 토지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가격으로 평가되었으며 연못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되었으며 제시 외 건물, 수목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에서 2019년 12월 20일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 자료를 찾아보니 2014년도에도 건물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 설정 당시 주택이 건축한 것으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채권이 많은 경우로서 주택에 대한 적정한 협의를 거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 철강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받으면 등기상 제한 물권은
모두 소멸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2차에서 3차에 낙찰받아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협의를 거쳐 인수를 한다면 좋은 가격대로 주택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물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